최초? 최초로? 어! 뭡니까? 알았어. 잠깐 신기를 못.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서덕지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디를 가볼까요, 손님? 예, 모래골 만지자 스튜디오가 있어요. 스튜디오요. 네. 출발합니다. 거기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네. 공예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네? 잘 하고 계시는지 점검차. 점검? 아니 무슨 점검을 하러 가시는 거? 장학사님이세요, 그러면?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누구세요? 저는 네. 시흥시청 문화예술과 생태문화도시 사무국장 이동규라고 하고요. 지금 시흥시가 문화도시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에코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올해 이제 전문과정의 하나로 지금 네. 공예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공무원이신 거죠?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채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특채예요? 예, 저는 연기자 출신이에요. 어? 뮤지컬 작가면서 연출가로 활동하다가 네.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동규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가 이제 가장이다. 그 가장이라는 그 말에 좀 정신이 좀 번쩍 들면서 네.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 그리고 또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이나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좀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되는 사업들이라든가 정책들이 많잖아요. 네.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버님은 그 건강. 네, 아주 건강해지셨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그러면. 감사하게도. 옥장님이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일은? 네, 시흥시에서 2019년에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특화지역 도성사업이라는 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생태문화도시 사무국의 그 TF로 아. 이렇게 조직이 됐는데 아.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들이라던가 하드웨어라던가 사람들 네. 같이 잘 연계해서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를 만드는 게 시흥이 갖고 있는 그쵸. 어떤 그런 잠재력이라던가 끼를 끌어낸다? 그쵸.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근데 뭐 아까 뭐 생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시흥에 좀 잘할 만한 뭐 생태가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뭐 갯골, 갯벌, 아. 갯골 생태공원도 있고 어, 예. 저는 이제 무엇보다 시민 창작자들. 아, 시민 창작자들. 예. 어. 저희가 지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네.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시민들의 시민력을 어떻게 끌어낼 아.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면서 아. 걱정이긴 한데 갑자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아, 모든 사업들이 사실 다 멈췄습니다. 아.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그냥 기다릴 것인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을까 시민들을 라고 고민하다가 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어! 뭡니까? 비대면 시민 원스톱 창작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아, 비대면 창작 시스템? 예, 100개 시선 하나의 시흥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시민 100명이 개인 공간에서 창작 키트와 창작 가이드 영상을 가지고 그 비단화판에 채색을 하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네. 처음에 사실 도입할 때도 100명을 모을 수 있을까 아, 역시나 또 걱정이 네. 네. 근데 첫날 120명이 지원하셔서 오버됐네 네. 그래서 이 시흥시를 대표하는 네. 하나의 작품의 하나로 자기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시민력들을 좀 모을 수 있는 아. 계기였지 않았나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드디어 또 네. 아, 그해 2탄을 또 했습니다. 아, 뭐 제가 네. 뭐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한 원서탑으로 그냥 다 나오시네. 시민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는 참여가 없으면 아예 맞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맞아요. 적극적으로 나선 우리 시흥 시민분들의 예.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고 감동이었죠. 아, 좀 얼어 좀 드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혹시 뭐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해도 택시를 타셨으니까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좀 광고하고 싶은 거? 저희 문화 두리기라는 시민 거버넌스 협의체가 있습니다. 아, 문화 두리기. 예. 네. 두리기라는 거는 우리나라 순 한 180여 명이 소속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계속 원래 회의에서 만나서 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정책 제안들.
이런 것들도 조금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저희 사무국이 또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 문화 두레기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힘 실어 주시고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 지금 다 와가거든요. 110일 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뭐 미터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예요? 미션이 나오는데요. 그걸 완수하면 너의 노래를 들려줘. 아, 너의 노래를 들려줘. 우리 국장님 노래하는 건가요? 들려주면 됩니다. 네. 애창곡 있으면 한 소절 정도. 저 붉은 바다의 끝까지 시민과 함께 가리.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아, 저 이제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나에게 시흥 시민이란 문화다. 네. 개개인의 문화들이 좀 발굴되고 서로 향유하고 같이 나누고 그랬을 때 누구나 체감하는 그런 문화 도시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또 뭐 하나로 제가 그냥 궁금해서 나에게 시장이란 한마디로 꿈이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택시를 타면은 기사님들이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네. 오늘은 그 반대가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기사님들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노래 요금 받았잖아요. 예, 예. 제가 잔돈 드려야 되거든요. 예. 잔돈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예. 네.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머리를 다 뽑아버릴 거라고. 아니 너 말 같지도 않아. 뭐.